첫 비디오에서는 텐스플로의 기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텐스플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구글에서 만든 오픈소스 라이브러리이고요. 그리고 머신 인텔리전스라는 굉장히 멋있는 표현인데요. 머신 인텔리전스를 위한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텐스플로 말고도 이 머신러닝이나 머신 인텔리전스를 위한 라이브러리들은 상당히 많은데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 텐스플로를 지금 이 시점에서 공부하면 좋을까요? 자, 그 답은 의외로 간단한데요. 어떤 분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이 이제 그 라이브러리들인데요. 자, 컨트리뷰션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이슈가 얼마나 있는지, 뭐 이런 식으로 점수를 매겨봤더니, 텐스플로가 단연 1등입니다. 압도적인 1등이죠. 다른 방법으로도 우리가, 점수를 매겨봤더니, 이 텐스플로가 단연 1등입니다. 그 이야기는 뭔가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라이브러리를 공부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공부할 수 있는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인터넷에 또 여러분들이 이 텐스플로로 또 많은 분들이 미리 어떤 모델들을 구현하고 그 소스를 공개되었기 때문에 소스 코드를 보면서 공부하실 때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어떤 라이브러리를 공부하신다면 이 텐스플로가 가장 좋은 선택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좀더 깊게 들어가서 이 텐스플로우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좀더 깊게 보면 이런 말로 사실 표현하는 것이 더 멋지다고 봅니다. 우리가 데이터 플로우 그래프라는 것을 사용해서 어떤 뉴메리컬한 계산을 한다. 데이터 플로우 그래프를 사용해서 뉴메리컬한 계산을 할수 있는 라이브러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이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가지고 이 텐스플로 프로그램을 할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더 많은 인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데이터 플로우 그래프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게 뭘까요? 그래프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런 어떤 그 노드와 이 노드 간을 연결하는 엣지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그래프라고 말하죠. 이런 형태입니다. 이것이 노드고 이렇게 엣지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데이터 플로우 그래프라고 하는 것은 이런 노드들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의 오퍼레이션이에요. 자, 이런 값을 받아서 더하기를 한다. 또는 이런 값을 받아서 곱하기를 한다. 라는 등의 오퍼레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엣지는 한마디로 데이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는 데이터 어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는 좀 어려운 말로 텐스라고 할수 있겠죠. 이 텐스들이 여기 들어와서 플러스가 되고 여기 들어와서 곱하기가 되고 또그 값이 이렇게 쭉 나가게 됩니다. 이런 형태를 거치면서 어떤 연산이 일어나서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얻거나 어떤 작업을 할수 있는 것이 데이터 플로우 그래프고요. 이것을 할수 있는 것이 바로 텐스 플로우입니다. 그 이름도 굉장히 재밌는데요. 여기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것이 데이터라고 했죠. 그걸 어려운 말로 텐스라고 했는데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굉장히 멋진 어떤 데이터 플로우 그래프 속에서 이 데이터, 즉 텐스가 막 돌아다니는 것을 여러분 상상할 수가 있겠죠. 이것을 바로 텐스가 막 돌아다닌다라는 점에서 텐스플로우라고 할수 있겠고 거기에서 나온 아주 멋진 이름이 바로 이 텐스플로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우선 사용하기 위해서는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리눅스인지 맥OS인지 또 윈도우인지에 따라서 좀그 설치 방법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뭐 통일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PIP라는 파이썬 패키지 관리하는 프로그램 이용해서 인스톨이라는 명령으로 간단하게 이제 설치가 가능한데요. 이렇게 텐스플로우라는 이름으로 설치가 가능하고요. GPU를 사용하시는 경우에 GPU. 또 여러분들이 아, 내가 소스 코드로 직접 한번 설치해 보고 싶다. 충분히 가능하고요. 여기서는 베이젤이라는 컴파일 프로그램을 빌드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은 실제로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방법들은 여러분들이 쉽게 구글 등으로 검색을 하면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이미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이 텐스플로우 코리아 유저 그룹에 오셔서 내가 어떤 환경에서 잘 설치가 안 된다라고 하면 질문을 주시면 아마 금방 여러분들이 설치할 수 있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설치가 됐다고 가정하고요. 그러면 내가 설치한 것이 제대로 설치됐는지 그리고 바른 버전에 내가 텐스플로우를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파이썬을 실행시키고요. 커맨드 라인 등을 통해서. 그런 다음에 이렇게 임포트를 합니다. 텐스플로우를 임포트하고요. 이름이 좀 길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TF라는 가칭을 줘서 이렇게 임포트를 하죠. as TF로. 그런 다음에 TF. 하면서 텐스플로우 이용하게 될 겁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보셔야 될 것이 tf. 언더스코어 두 개고요. 그리고 버전하고 언더스코어 두 개를 하시면 텐스플로 버전이 얼마인지를 여러분들이 바로 보실 수가 있고, 정말 내가 원하는 텐스플로우를 지금 잘 설치되어 있고 사용하고 있구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1.0이라는 버전을 사용하고 있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소스 코드를 보여드리면서 조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여기 나오는 소스 코드는 많은 분들과 함께 이렇게 개발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원하시면 여기 가시면 전체 소스 코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해볼 것이 뭐 프로그램 공부할 때 우리가 헬로 월드라는 거 많이 해보죠. 자,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헬로 텐스플로우라는 문자를 한번 화면에다가 출력해 보고 싶다라는 아주 간단한 텐스플로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해야 될게 우리가 이제 텐스플로우를 임포트 했겠죠. 위에서 이전과 마찬가지로 임포트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것을 as tf라고 부를 거고요. 그런 다음에 tf하고 dot 하면서 뭔가를 할 겁니다. 이것이 이제 텐스플로우를 사용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만들 것이 tensorflow.constant라는 명령을 함수를 사용해서 이런 형태의 constant를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얘인데 hello라는 이름을 주죠. 자, 이것이 이제 굉장히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 이것이 computational graph라는 개념을 설명했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 속에 어떤 노드가 하나 있고 노드 하나만 있습니다. 에지도 없고요. 여기에 이제 이것이 바로 헬로 월드, 헬로 뭐 텐스플로우라는 문자열이 들리는 하나의 노드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통의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걸 그냥 뭐 프린트를 한다든지 할 수가 있지만 이 컴퓨테이션 그래프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세션이라는 것을 만들고 session.run이라는 것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뭘 실행할까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hello라는 노드를 실행할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그때 비로소 이것이 실행이 되어서 그 우리가 원했던 결과가 출력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쉬운 Hello World 텐스플로우 프로그램이고요. 정리하자면 우리가 텐스플로우 컨스턴트라는 노드를 하나 만들고 그것을 세션을 만든 다음에 이 노드를 실행시켰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끔 파이썬에서 파이썬 3을 사실 사용하실 경우에는 이 B라는 문자열 나오는데요. 내가 P라는 거 출력한 적이 없는데 하시는 분들 계신데 이것은 그냥 간단하게 바이트 스트링이라는 뜻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여기 보시면 좋고요. 그래서 B라는 것이 나오셔도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잘 프로그램 동작하고 있는 것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복잡한 이제 뭐 컴퓨테이셔널 그래프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이 그래프는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A와 B라는 어떤 노드가 있고요. 이 노드가 이렇게 연결됩니다. 뭐 어떻게 연결되느냐? 더하기라는 노드로 이렇게 우리가 연결하는 이런 간단한 그래프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어떻게 될까요? 이 값을 뭐 처음에 어떤 3이다 또는 4다라고 주고 이 그래프를 실행시켜라 이렇게 하면 이게 7이 되겠죠? 뭐 이런 식의 컴퓨테이셔널 그래프인데 텐스플로우를 어떻게 구현하냐? 자, 노드를 우선 만들 겁니다. tf.const 하고 3이라는 거 만들고요. 뭐줄때 이제 데이터 타입을 뭐줄 수가 있겠죠. 그런 다음에 또두 번째 노드도 만듭니다. 자, 4.0이라는 노드를 만들었고요. 이렇게 노드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더하기 노드를 만듭니다. 더하기 노드는 tensorflow.add, 노드 1, 노드 2. 또는 간단하게는 그냥 노드 3을 노드 1 플러스 노드 2. 이렇게 해도 표현할 수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노드 3이라는 것은 이 더하기 노드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그래프를 구성할 수 있겠고요. 그런 다음에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통은 그냥 이걸 뭐 출력을 한다든지 하면 바로 값이 나오죠. 그런데 이렇게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노드 1, 노드 2, 노드 3을 출력하면 이 출력의 결과가 재미있습니다. 이 텐스플로우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그냥 이 그래프의 하나의 요소야. 그래서 즉 텐서야. 텐스인데 여기 보면은 그냥 이런 형태의 다 텐서야. 라고만 말해줍니다. 그래서 결과값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결과값은 어떻게 나오게 하느냐? 우선 세션을 만들고요. session.run이라는 걸 통해서 이 그래프를 실행시킵니다. 그래프의 노드를 실행시키는데 내가 실행시키고 싶은 노드를 여기다 넣어줘요. 노드 1, 노드 2. 자, 이렇게 하면 노드 1은 뭔가요? 이 상수가 되는 하나의 노드. 그러니까 3이라는 것이 그냥 나오겠죠. 노드 2도 역시 하나의 상수가 되는 것이니까 4가 나오겠죠. 자, 이렇게 실행시켰고요. 우리가 또 해보고 싶은 것은 이 노드 3이라는 더하기. 이 더하기의 노드를 더하기 텐서를 우리가 실행시키고 싶죠. 마찬가지로
session.run 하시고 여기에 노트 3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실행이 되는데요. 이때는 이 실행 결과가 돌아오겠죠. 이렇게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7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텐스플로우 전체 구조를 한번 보시면 기존의 프로그램과 조금 다르게 보시면 이런 형태로 우선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우리가 그래프를 빌드합니다. 이 텐스플로우 툴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우선 빌드하고요. 그런 다음에 세션 런이라는 걸 통해서 두 번째는 우리가 이 그래프를 실행시키게 되고요. 그 결과로 이 그래프 속에 있는 어떤 값들이 업데이트 되거나 아니면 어떤 값을 리턴하는 이렇게 나누어져서 텐스플로우는 우리가 프로그램도 하고 실행도 된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프로그램을 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첫 번째 했던 스텝이 뭔가요? 우리가 그래프를 빌드한다 했죠? 그래서 여기 보면 노드 1, 노드 2, 노드 3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빌드 했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 그래프를 바로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프린트를 하면 바로 값이 나오지 않았죠? 어떻게 되나? 세션이라는 것을 만들고 세션 런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노드, 우리 원하는 것을 오퍼레이션을 넣어서 실행을 시킵니다.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 세션 런이 리턴하는 값이 있으면 값을 리턴하게 되고 그래서 그 결과를 볼 수가 있었다 하는 것이 바로 이런 형태의 우리가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실행을 하는 방법은 알아냈는데 그런데 내가 어떤 이런 이제 아까처럼 그냥 상수로 주면 재미가 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더하기, 간단한 더하기 우리 그래프지만 여기 값들을 내가 이 그래프를 실행시키는 단계에서 그래프는 미리 만들어 놓고 실행시키는 단계에서 값들을 던져주고 싶다. 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이때, 마찬가지로, 노드를 만드는데, 이 노드를 placeholder라는 특별한 노드로 만들어줍니다. 자, 여기 보면, placehold, 이제 a가 constant가 아니라 a가 placeholder라는 노드인데요. 자, placeholder라고 노드를 만들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노드를 두 개를 이용해서 add 노드라는 것을 또 만들었죠. a plus b. 자, 그래서 이게 바로, add 노드라는 걸 우리가 만들었고요. 자, 이렇게 된 다음에 자, 이제 내가 이전과 똑같은 방법으로 세션을 만들고 이 세션을 실행을 시키는데요. 이때 내가 이 얘를 실행시켜라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텐스플로우 입장에서 나 그래프 실행시키고 싶은데 여기 있는 값들은 난 모르겠네. 플레이스홀더였어. 그러면 그 값을 좀 넘겨줘 하는 것이 바로 이 feed dict가 됩니다. 그래서 A 값은 여기서 3이고 자, B의 값은 4.5야. A의 값은 3이고, B의 값은 4.5다. 이런 형태로 실제로 값을 넘겨주면서 그래프를 실행시키라. 라고 하면 이 값을 가지고 그래프 실행시키겠죠? 그래서 값이 7이 됩니다. 자, 물론 값을 하나만 넘겨줄 필요가 없고요. 의뢰로 이렇게 1 곱하기 3, 아, 1,3, 2,4. 이렇게 두 개의 값, 또세 개의 N개의 값을 넘겨줄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도 우리 그래프는 말없이 아주 잘 실행이 됩니다. 보시면, 자, 첫 번째, 자, 1, a에 1을 줬죠? 1과 1, 이렇게 주면, 1과 3을 주고, 두 번째, 2와 4를 줬다. 그러면 쭉 들어가서, 1과 3이 더해졌고, 1과 2가 더해졌고요. 이렇게 a와 b가 더해지는 거니까. 그래서, a가 b가 더해져서, 이 값이 바로 3이 되었고요. 그리고, 3과 4가 더해져서, 이 값이 7이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래프를 한번 만들어 놓은 다음에는 우리가 필요한 값들을 placeholder를 통해서 넘겨줘서 우리가 이 그래프가 연산을 하게 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가 텐스플로우는 첫 번째 그래프를 정의한다. 이 그래프를 정의할 때 placeholder라는 노드를 만들 수가 있고요. 하나의 노드가 뭐 placeholder다. 뭐 placeholder다 그렇게 만들 수가 있고 이렇게 placeholder로 만들게 되면 이제 세션을 통해서 이 그래프를 실행시킬 때이 feedDict라는 것으로 값을 넘겨준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그래프가 실행이 되면서 필요한 것들을 업데이트 시키거나 내부 variable들을 업데이트 시키거나 또는 어떤 출력 값을 리턴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TensorFlow라는 이름이 말하듯이 텐서가 막 돌아다니는 그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텐서를 좀잘 이해하시고 텐서를 잘 사용하시면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쉬운데요. 텐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런 어레이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레이들인데요. 주로 이제 텐서를 이야기할 때는 랭크나 쉐입 또는 타입 이런 형태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랭크를 한번 먼저 보게 되면요. 몇 차원 어레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를 들어 S는 483이다라는 어떤 숫자 또는 스칼라 밸류라고 하는데요. 이런 값들은 이제 0차원 어레이인 거죠. 그래서 이런 거 랭크 0이다. 또는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던 이런 1차원 어레이 또는 2차원 어레이 이런 거는 랭크가 1이다. 또는 이름을 뭐 벡터다, 매트릭스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우리가 n차원까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n차원 어레이다. n차원 텐스다라고 할수 있고 이때 랭크는 이렇게 주어진다라는 거 여러분들 유념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쉐입입니다. 그러면 이제 랭크는 우리가 이제 뭐 3차원이다, 4차원이다. 그런데 각각의 엘리먼트에 몇 개씩 들어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그 쉐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쉐입은 보통 이런 형태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 D0, D1이라고 하면 이런 2차원 텐스인데 앞에 D1만큼의 엘리먼트를 가지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그리고 D0만큼의 2차원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한번 볼까요? 이 쉐입이 어떻게 될까요? 제일 안쪽에 엘리먼트가 3개죠. 3개. 그래서 3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게 하나, 둘, 3개가 있으니까 3개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고 또 또는 각각으로 3, 3 이런 형태로 쉐입을 나타냅니다. 자, 3차원, 4차원에도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쉐입을 나타낼 수가 있고요. 이 쉐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텐스를 설계하실 때, 또 텐스를 보실 때 어떤 쉐입을 가지고 있느냐 한번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데이터 타입도 텐스에서는 중요한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뭐 플롯 32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플롯 32를 사용하시고요. 또 인테저도 32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타입, 그리고 쉐입, 그리고 랭크 이것들을 잘 유념하셔서 텐스를 사용하시면 굉장히 쉽게 프로그램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더 정리하면요. 우리는 텐스플로우의 기본적인 프로그램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기존의 일반 프로그램과는 달리 그래프를 먼저 설계하고 그리고 그래프를 설계시킬 때 그래프를 실행시키고 그때 우리가 필요한 값들을 플래시홀더로 넘겨줄 수가 있고요. 그 결과로 이제 그래프의 값들이 변하거나 이 그래프가 어떤 것을 리턴한다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텐스플로우 프로그램을 할수 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 텐스플로우를 이용해서 실제 리니어 리그레션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